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만정대의 성화를 이루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가정에 편안하시고 오래오래 사이소 불효자는 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백수 주신 분들은 1년 내내 훈수세통 하시고, 그저, 네, 뭔 짓걸 잘 되시고, 올란에 훈수세통 하시고, 가정에 편하시고, 그저, 예, 150세까지 우영장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박수를 칠동, 칠동 말동 이러신 분들은 오늘 살다가신 뒤 이분 사모님한테 다 현장 육회에서 걸려갖고 누탱이 밤탱이 되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차려 경례 박수로. 아이고, 집도생이 제 타더라. 예. 아이고, 그쪽에는 뭔 개돈 얘기라고 저지라냐, 지집애들아. 예? 야, 지집애야, 개돈 얘기 박수 쳤냐, 너도 널 쳤어? 친 거요? 어? 어, 그래, 그래. 아이고, 지집애들도 이쁘게 생겼다, 본 게. 예. 또 시집들은 갔냐? 시집 간겨? 아이고, 하기야, 이쁜 것들 얼른 주워 먹으라고, 본 게. 나는 갖다 잡수라고도 안 먹어. 공짜로 준다니까 안 먹네. 뭔 일인가 모르겠어. 예. 아이고, 생긴 것이 이민구 십다울이 오이지가 생기고 오이지야. 목소리는 화통사만 목소리에다가, 뭐, 피는 난쟁이 땀자에 쫙 붙어갖고, 뭐, 하나씩 식, 식성이 안 땡긴대야. 그래서, 아이고, 다, 자네만 식성이 안 돼. 나도 식성이 안 땡겨. 나도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100톤 하고 10개 넣으면 괜찮아요. 예, 나도 안 땡겨. 예, 내가 딴 데 팔때 있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저녁에, 예, 끝나면은, 588 껍질한 못 팔러 가. 예. 그러니까 내가 포즈요, 포즈. 내가 15,000원 껍질 15,000원 보내면은 예, 내가 13,000원 먹고 2,000원 껍질 주네 내가. 예, 내가 포즈요. 근데 필요한 사람 있으면 말하시오. 예, 싸게 내가 DC 돼줄게. 그래요. 지창수인 잘해? 괜찮아? 잘해서 잘했다 박수 한번 쳐봐. 아이고, 꼬리가 시골하고 맞으면 잘되니까 거기. 자, 그래서 예, 오늘은 또 시간이 짧아갔기 때문에 자, 약간의 포인트 예, 여러분들 또 쌈박하게 깜찍하게 무대를 보내드리라고요. 자, 이번에는 그 저거 뭐야 태평가 한번 가보자. 태평가 예, 민요가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짜증 내시 마시고 그래도 각설이는 미녀도 해야 되고 북장도 쳐야 되고 팬솔도 해야 되고 호랭이나 시바고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쉬운 게 아니요. 남들은 엄만 입으면 각설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요. 대급하게 460곡은 테마가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 그게 각설이네. 예, 그래서 예, 이제 오늘은 짧게 많이 이제 제가 그 대급박쇼, 살모사쇼, 예, 이것도 이제 누꾼역쇼 해갖고 여러가지 쇼가 있어. 근데 오늘은 내가 생략하고 내가 이제 그 장윤정이 왔으니까 장윤정이 한번 모셔볼게요. 예, 장윤정이 주차장에 왔다고요? 나 언니분데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요? 영병아니 뭔 옷을 입고 지랄이여. 아이 그냥 오면 되지 뭔 옷을 입고 지랄이여 그냥. 아이고 그래도 사람은 말이여. 자, 가수 보면은 기다림이 있어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게요. 그래도 명색에 또 가수라고 또 오늘 여기 또 푸른 구장에 와서
여러분들 위해서 오늘 또 멋진 또 공연으로 구정맞이를 위한 특설 우리 공연을 해서 여러분을 보내드린다 합니다. 그렇게들 하시고 장윤정이 나올 때는 여러분도 박수와 격려박수 커발나게 주시고 우리는 박수 안 쳐도 돼 개뿐이나 뭐 근데 가수들은 박수로 먹고 산다 합니다. 예, 여러분들 박수 많이 주시고 힐링되시고 여러분들 그저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장윤정이도 보는 기여 딴 데 가면 장윤정이 못 보내 예, 1,000만 원 불러야 그 사람들 오는데, 예, 아무나, 아, 근데 여기는 우리 푸른장 사장님하고 장윤정 가수님이 이 자리에 또, 더군다나 친분이 많으시기에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렇게들 하시고, 즐겁게 봐주시고, 박수 만지시고, 오늘 푸른극장, 자, 구정맞이라는 특설 우리 또 메뉴, 자, 우리 장윤정이와, 그리고, 연모, 박우철, 이렇게 해서 많은 가수님 세 분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야 오늘 여기 푸른 구장 오니까 날씨도 오늘 험벌나게 또 그냥 그 푸는 것 같아. 그렇게 추운 날씨 다녀. 예. 얼마나 좋아. 이런 날 움직이기 딱 좋은 날이요. 어디를 가기 좋은 날. 푸른 구장 가는 날이 딱 좋은 날인 거예요. 오늘이. 예.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우리 최사라, 우리 또 품바님. 여기서 이렇게 또 많은 팬들과 이렇게 또 우리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또 푸른극장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여러분 또 많이들 찾아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자 많은 힐링 되시라고 오늘 장윤정이가 이 자리에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꼭 박수 많이 주시고 자 잠시 후에는 저 나갈 때 장윤정이 왔습니다 할 때 박수를 많이 치야 돼. 아이고 이 호리가 시부하고 무식 가수나 무슨 연병 걸리는 것이 그게 맞다냐. 아이고 시바고 대충 입고 오지 무슨 지가 연병 가서 너는 어째 여기 가입할 때가 안 되는데 연식이 많이 됐네. 연세가 올해 어떻게 되시오? 예? 어떻게 됐어? 연식에 아이고 누구 것인데 그냥 참 이쁘게 생겼네. 그냥 사랑의 눈물에 씨앗 그냥 어떤 놈이 뿌리고 지라고 나간 거예요 그래. 예 아무데나 흘리고 아이고 참말로 그냥 무시커비자 그냥 입병하고 이거 그냥 아이고 아이고 참말로 환장하네 참말로 그냥 예 아이고 참 가수 되려면 이렇게 힘들어. 예? 그래도 입혀놓고 시켜놓고 하면은 다 인물이 괜찮은데 말이오. 의상을 또 개박극자 이거 난 개박극자 그래 그래. 예. 안녕하세요. 장윤정입니다. 박수 한번 치시오. 예. 자 구정맞이를 위한 또 여러분을 위해서 이 자리에 또 출연했습니다. 여러분들 반갑고요. 오늘 듣지 하니까 우리 최사랑 우리 팬카페님들 이렇게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이렇게 출연해 주시고요.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위한 힐링을 주기 위해서 우리 품바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품바님들 힘내라고 장윤정 이 자리에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면서 청원하겠습니다.
하나체? 예? 장윤정이다, 나? 사실은 장윤정이 이 땅에 못 와요. 아, 그걸 1,000만 원 줘야 되는데 어떻게 오겠어? 그지, 안 그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부탁을 받고, 장윤정 대리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받고, 지금 돈이 적어서 못 온대요, 사실. 그래서 저보다 부탁을 하더라고요. 예, 니가 좀 해달라. 예, 그래서 잘해야 된다고. 장윤정 체면이 있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고. 의상도 아무렇게나 입으면 안 된다. 가수의 품위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전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가수처럼 한다고 했는데 되긴 되나 모르겠네. 나 이뻐? 이뻐. 괜찮아? 마음에 들어? 아이고, 여기서 본 게, 멀리서 본 게, 이렇게, 스타일이 영 아닌데, 이렇게 가까이 또 제대로 본 게 내 스타일이네. 아이고, 인물이 귀하네. 아이고. 백박은 이렇게 묶어놓고 지랄이여. 장윤정이가 풀이야 풀이라 했는데 시발 볼 깐고 그랬네. 그래 아이고 세상. 이제 이번에 풀고 자 자 연모 하겠습니다. 연모 자 파우철 연모 가겠습니다.
내 말 맞아 안 맞아? 맞아. 저 지랄이 우리는 말을 염두고 잘듣 말은 자는. 예, 자 다음 곡 준비된 곡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우리 꺽지 분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청자입니다. 감사합니다.